걸그룹 걸스데이가 1년 8개월간의 공백기를 깨고 완전체로 돌아왔습니다. 네, Everyday 걸스데이! 안녕하세요, 걸스데이입니다. 네, 저희가 고르고 골라서 하다 보니 네. 많이 늦어졌어요. 네. 네, 그래서 아이비올스가 1년 8개월 만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이날 공개한 다섯 번째 미니앨범 타이틀곡 아비올스는 자신감 넘치는 여성의 사랑을 표현한 곡으로 섹시하고 당당한 걸크러쉬 매력을 선보였는데요. 저희가 약간 좀 섹시했잖아요. 민망하네요. 네. 계속하세요. 네. 듣고 있어요. 근데 네. 조금 더 걸크러쉬적인 모습은 아직 덜 보여드린 것 같아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중점을 뒀고요. 네. 네, 매번 파격적인 안무로 눈길을 사로잡았던 걸스데이. 이번 타이틀곡 포인트 안무도 궁금한데요. 각선미를 중요시하는 안무예요. 저희가 멤버가 다리가 예쁜 멤버가 많아가지고 네. 각선미를 부각시키는 안무를 할 때 제가 좀 뒤에 숨어 있어요. 아 그래요? 저 빼고 다 이렇게 예쁜 걸로 그 뒤에서 세리 씨 망언이 심하죠? 하나 둘 와 이제 그야말로 시선 강탈입니다. 5억 다리 보험으로 화제가 됐던 유라 씨는 직접 각선미 안무를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어느덧 8년차 걸그룹이 된 걸스데이. 걸그룹 7년의 저주를 어떻게 피해갔을까요? 유라 씨가 항상 농담처럼 하는 말이 그 계약 기간이 보통 7년이어서 7년인데 아, 그래요? 네. 7년의 저주라는 건 사실 없다. 네. 네. 아마 다른 분들도 다 똑같으시겠지만 일단 저희는 팀워크가 일단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네. 저희만의 매력은 냈다 각자 개성이 있는 거. 성공적인 개인 활동에 힘입어 완전체 활동까지 올킬 중인 걸스데이의 행보를 택팅스타가 응원할게요. 압류!